차두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덩벌, 어린 덩벌 구출작전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저렇게 작아요. 보면 솜털이나 있고 아직 날개가 약해요.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날지 못하고 테라스 바닥에 떨어져서 그것도 뒤집혀서 자꾸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저렇게 막대기로 올려줬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요. 네.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아유, 뒤집혀서 허적거리고 있어요. 잡아, 잡아. 붙잡아, 붙잡아. 이 덩벌인데요. 네, 새끼인데. 네, 아직 어쨌든지 잘 못 나네. 날개가 약하나? 화분에다가 올려주고. 떨어졌어요. 춥다고 떨어졌어요. 어쨌든 잘 잡아, 잘 잡아. 아, 제가 손을 댔다가 잘못하면 침 넣으면 얘들은 생명 끝나잖아요. 침을 쓰면 안 되고. 아이고, 어린데 아직 어째서 여기 와서는 이러고 있을까? 아, 구조부터 하고. 좀 넓은데 올렸어요. 떨어지면 안 돼. 아유, 올려줬어요. 네, 얘가 좀 힘이 없네요. 아유, 참, 아까 잘 가던데. 아직 날개 힘이 없나 봐요. 날아갔다가 다시 또 떨어졌어요. 아유. 완전 새끼다. 저렇게 막, 아이고. 아이고, 참네. 이렇게 어째 지 혼자 저렇게 날라와서는 오면 어디 갔을까요? 참네. 아이고, 안타깝네요. 아이고, 떨어지면 안 돼. 아유, 화분에 떨어지면 저, 아이고, 마음 아프다. 아이고. 날아가야 돼. 잘 살아. 짜오, 짜오. 불이에요. 와. 카메라로 확대해서 보니까 이게 덩벌 새끼 같아요. 예, 조금 전에 테라스 바닥에 뒤집어져서, 그러니까 배를 위로 보면서 뒤집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발만 버둥버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허둥해서 발들만,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대기 가지고 살짝 발에 갖다 대니까 막대기를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화분에다 올려줬어요. 이 지금 확대했는데 제 손가락 보이세요? 아, 이게 제 손톱이에요. 금지 손톱이에요. 약간 거리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로 작아요. 귀여워요. 덩벌 새끼예요. 아, 실제로 덩벌은 많이 크거든요. 예, 지금 이 길이가 1.2cm 정도 되겠어요. 예, 지금 이거는 카메라 거리와는 한 12c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이거는 4배 확대하는 모습이에요. 이거 아플까요? 어쩌면 바닥에 제가 식초를 좀 희석해서 좀 뿌려놨어요.
그랬더니요. 혹시 그 식초물 마시고는 어리버리해졌을까요? 물좀 갖다 줄까요? 아니요. 보세요. 철이 있는 게, 땡벌이 처음에 보고는 이게, 말벌, 쌍살벌인가요? 그것보다는 이게 작은데 하면서 화분에 올려줬죠? 그래서 확대해서 보니까 저기 목덜미에 사자 갈퀴들처럼 막 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로 봐서는 이 벌은 댕벌이에요, 댕벌. 댕벌이 몸 체구에 비해서 날개가 작대요. 그래서 신체 구조상으로는 절대 날 수가 없는 벌이래요. 그런데 부단한 노력 끝에 이제 날게 됐다 뭐 이랬고요. 대신에 닭 같은 경우는 날개도 크고 충분히 날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도 못 난다. 그거는 날지 않아서 그렇다. 용불용설, 다윈의 용불용설 그게 기인한 설명이 될까요? 저물좀 갖다 줘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그 식초 뿌려놔서 식초 원액은 아니에요. 물로 치면 한 100분의 1 정도에 희석했는 물인데 그래도 이 벌은 체구가 작으니까 독할 수 있겠어요. 물좀 뿌려주면 나을까요? 아이고 미안하네요. 네, 숟가락으로 물좀 뿌려줬어요. 여러 번 뿌려줬어요. 몸무게도 뿌려주고요. 그 주변에도 물 뿌려주고요. 그래서 아마 물도 좀 마시면 살아나지 싶어요.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날개에도 물이 젖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아까보다는 움직임이 좀 많아졌어요. 제 주변에 있는 물도 마시면서 기운 차리길 바래요. 일어날 거예요, 이제. 반가워요. 움직여요.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고, 이제 움직인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움직이고 있어요. 아이고, 기특하다. 날개는 젖었지만, 이상 없어요. 날개 뜯어진 것도 아니고, 보니까, 아이고, 이제 힘 차리고 있어요. 날개도 펴잖아요. 펴고, 다리도 벌려서 걷고 있어요. 분명히 제가 숟가락으로 물한 10숟갈 정도 몸에도 뿌리고, 입 주변에도 뿌리고, 꽃 가지에도 뿌리고, 홍합 껍질에도 뿌리고 했어요. 한 10숟갈 정도 뿌렸어요. 물이 있으니까, 물기 있으니까, 물기 빨아먹고는, 식초물, 독에서 해독될 것 같아요. 분명히 아까, 테라스 바닥에 물기를 먹었는데 그게 식초물도 섞여 있어서 이 작은 체구에는 그게 독이 됐을 거예요. 아이고, 반가워요.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좋아, 좋아. 잘해, 잘해. 잘했어, 잘했어. 좀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법 크네. 확대해서 그래요. 세상에. 입 보세요, 입 보세요. 와, 침같이 저렇게, 저게 빨대처럼 길게 생겼네, 입이. 그래서 꽃 같은데 쫙 이렇게 빨대 꽂고는 그래서 꿀을 빨아먹어요. 조금. 3배 확대세요. 귀엽게 생겼어요.
다리 보세요. 다리가 세 쌍이네요. 좌우 세 쌍이고요. 길쭉한 게 코끼리 코처럼 그렇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꿀 빠는 거예요. 이것도 꿀인 줄 아는가 봐요. 이게 소나무 껍질인데. 이게 붙어가지고 지금 꿀 빨고 있어요.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는 앞에 머리 위에 촉수도 있어요. 촉수도 있고 눈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살짝 눕히면요. 살짝 반대 방향도 딱 달라붙었어요. 이제 발끝에 무슨 가위키 같이 뭐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딱 물었다 하면 붙었다 하면 안 떨어지도록 뭐 그렇게 되네요. 이건 꿀이 아닌데, 이게 가끔씩 제가 꿀물, 이제 아침에 꿀물을 타 먹는데, 타 마시는데, 그러면 꿀 냄새 맡고는 벌들이 들어와요. 집 안에 들어와요. 이제 기운 차렸어요. 밟으세요. 발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고, 기운 차린 거 보니까 반가워요. 저게 빨대가 혓바닥 같게도 생겼어요. 근데 유연해요. 긴 혓바닥 같기도 하고, 개미 할낀가 뭐 그처럼 긴 혓바닥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유연해요. 보니까 이게 소나무 껍질인가 하여튼 나무 껍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향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꿀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빨고 있어요. 이제 살아났어요. 다행이에요. 이제 안녕. 실제로 크기는 작아요. 실제로 길이는 이게 제 손톱이에요. 금지 손톱이에요. 손톱 길이 정도 나와요. 실제 몸 길이는 제 손톱 길이 정도 나와요. 지금 현재 꿀을 빨고 있답니다. 예, 이제 살아났어요. 다행이다. 다리가 저렇게 생겼어요. 와, 가까이서 보니까 다리에도 털이 붙었어요. 그 물속에 바다 귀에 있잖아요. 옆으로 기는 게. 그 다리하고도 좀 닮았어요. 털이라고 다리가 접치면서 접치는데 이제 털도 붙었거든요. 네, 지금 현재 꿀을 빨고 있어요. 쭈우. 1.5cm 나와요. 열심히 나무 껍질에서 꿀을 먹고 있어요. 좋아, 두디. 대단요. 감사합니다.